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예전에 눈화장만 집중적으로 보여드렸던 영상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에는 새롭게 촬영을 해봤어요. 저는 눈과 눈 사이가 짧고 살이 많은 편인데요. 눈과 눈썹의 사이가 멀어서 이러한 단점이 더 부각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짧고 눈두덩이에 살이 많으신 분들, 눈 모양이 올라가서 조금은 날카로워 보이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가져왔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돌분들의 속눈썹 연출하는 꿀팁도 있으니까 저랑 같이 재미있게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선은 눈화장하기 전에 제 눈인데요. 양쪽 눈의 크기가 조금 차이가 있고 눈 아래쪽 모양이 사선 방향으로 올라가 있어서 조금은 날카로워 보일 수 있는 눈이에요. 눈 두덩이에도 살이 있어서 쌍꺼풀을 살짝 덮고 있는 눈 모양인데 눈이 붓는 날에는 훨씬 더 심합니다. 눈과 눈썹의 사이가 먼 편이라서 이런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사용할 섀도우 팔레트는 데이지크 슈가 브라운이에요. 평소 데일리로도 잘 사용하고 있고 활용도가 높은 팔레트로 추천을 해요. 컬러 조합이 안정감 있어서 데일리로 추천하는 팔레트예요. 같이 사용하는 브러쉬는 피카소의 207A번입니다. 베이스로 사용하는 브러쉬는 브러쉬의 모가 길고 부드러운 걸 추천해요. 베이지 톤으로 유분기를 잡아줘야 되는데요. 파운데이션만으로는 피부톤을 잡아주기에 살짝 부족해서 베이스 위에 베이지 컬러를 올려주고 얇은 브러쉬로 애교살 아래쪽도 밝혀주세요. 애교살은 눈 앞머리 시작점부터 밝혀주면서 언더의 삼각존 전까지 연결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파운데이션 위에 있는 베이스를 더 깔끔하게 잡아줄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살짝 구운 토스트 색상이 생각나는 브라운 컬러죠. 눈 앞쪽에 시작점부터 가로 방향으로 누워서 눈이 끝나는 지점까지 블렌딩 시켜주세요. 눈이 부어 보이시는 분들은 눈 끝쪽에도 두세 번 정도 섀도우 색상을 조금씩 올려서 더 선명하게 색감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눈이 부어 보이시는 분들은 눈이 들어가는 부분을 섀도우로 음영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브러쉬 모가 짧고 둥근 모양을 사용해 줄 거예요. 사용하는 브러쉬는 피카소의 307번입니다. 같은 컬러를 사용해서 언더에 음영을 줄 건데요. 섀도우 컬러가 가장 진하게 발색되는 첫 시작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언더 삼각존부터 시작해 줄 건데요. 언더 삼각존 부분부터 시작해서 흰색의 동공 부분을 채워주세요. 브러쉬에 남은 섀도우를 탁탁 털어주고 눈 앞머리 쪽에 아래 애교살 그림자도 같이 넣어주세요. 이제는 채도가 있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줄 건데요. 처음에 베이스 색상과 톤의 차이가 있는 컬러로 선택해 주세요. 눈의 전체적인 굴곡을 살려야 하는 눈 모양이니까 눈 끝쪽부터 시작해 주세요. 점막 가까이 붙여서 눈 앞쪽과 끝까지 다 채워주는 건데요. 눈 끝쪽은 눈 모양에 맞춰서 길게 음영을 주고 눈 앞머리 부분은 살짝 들어간 홀 부분이 생길 텐데요. 그 부분을 채워주듯이 눈 앞머리 쪽을 파준다는 느낌으로 음영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눈을 아래로 살짝 내렸을 때 이 부분에 음영이 생기기 때문에 더 그윽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줄 거예요. 저는 에스쁘아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줄 건데요. 이때 팁은 거울을 턱 아래쪽 방향으로 잡아주세요. 눈을 아래로 뜬 상태에서 아이라인을 그려줘야지 점막까지 꼼꼼하게 다 채울 수 있어요. 이때 브라운 컬러로 눈 점막, 앞머리, 꼬리까지 꼼꼼하게 채워주세요. 아이라인이 잘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일수록 점막 가까이를 채워서 또렷해 보이는 느낌만 줘야 돼요.
점막보다 바깥쪽으로 칠하면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점막을 다 채운 눈 쪽을 보면 눈 앞쪽, 뒤쪽은 살짝 두껍게, 그리고 검은 눈동자 부분은 얇게 칠했는데요. 눈에 살이 많을수록 이런 방법을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라인과 섀도우를 연결시켜주는 블렌딩 작업을 해줄 거예요.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브러쉬는 예전부터 정말 잘 썼는데 로고가 지워져서 정보가 없답니다. 펜슬 아이라이너는 눈 끝을 섬세하게 빼주기 어렵다 보니 잘못 그리면 뭉툭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얇은 브러쉬로 눈 끝쪽을 빼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번지지 않게 아이라인을 그릴 수 있어요. 아까 눈 앞머리를 파주듯이 음영을 줘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라인과 섀도우를 연결시켜 주듯이 블렌딩 시켜줍니다. 언더 삼각존 부분을 가볍게 채워주세요. 눈의 언더 흰자부터 아래쪽은 반듯하게 일자 모양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빼주세요. 양쪽을 비교했을 때 더 음영이 짙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다음은 페리페라의 밀크 브라운인데 언더 트임 할 때 정말 자주 사용하는 아이라이너예요. 너무 튀지 않는 톤으로 언더 트임에 추천을 하는 아이라이너인데요. 눈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언더라인을 전체적으로 다 채워주고 삼각존 부분까지 라인으로 음영을 주세요. 이제는 머스테브 컨실러 펜슬인데요. 애교살을 밝혀주거나 뒤트임에 잘 사용하는 컨실러예요. 발색도 진하고 자연스럽게 뒤트임, 밑트임 해줄 때 좋아요. 유분기에도 강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추천템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는 뷰러로 뿌리부터 바짝 찝어주세요. 뷰러로 찝으면서 속눈썹끼리 뭉칠 수 있어서 뷰러로 다 찝어준 뒤에 속눈썹 빗으로 꼭 정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에뛰드 닥터 마스카라 픽서입니다. 오늘은 아이돌의 가닥가닥 뭉쳐있는 속눈썹을 연출할 텐데요. 보통은 마스카라로 뭉쳐준다는 팁이 많더라고요. 저의 팁은 베이스 단계에서 속눈썹끼리 잡아주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마스카라 액을 더 고르게 사용하면서 깔끔한 속눈썹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베이스 단계에서 고르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트위저로 뭉쳐주면 깔끔하고 생얼처럼 연출할 수 있어요. 저의 꿀팁입니다. 마스카라는 클리오 마스카라를 사용해 줄 건데요. 처음에는 가로로 몇 번 빗어서 베이스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그 뒤로는 세로 방향으로 빗어서 뭉쳐놨던 속눈썹의 결을 살려주면서 더 롱래쉬 길게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하면 마스카라가 뭉치지 않고 더 깔끔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언더에도 마찬가지로 가로로 빗어서 고르게 베이스를 잡아주고 세로로 몇 가닥씩 뭉치듯 마스카라를 빗어주세요. 이 방법은 눈과 눈썹의 사이가 먼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방법이에요. 속눈썹의 길이까지 눈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으로 눈의 위, 아래로 더 커 보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눈의 끝쪽을 조금 더 선명하게 잡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렌즈까지 착용해주면 끝!
sure to set you free. To set you free. Oh, I see this love is taking over. Breaking through my chest.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반쪽만 눈화장을 해서 비교해보는 영상을 소개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팁을 왕창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 말이 엄청 많았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